안녕하세요. 나라 대신 궁의 명주신당입니다. 왜 이제 그 저번 편도 좀 네. 풀리지 않을 때에 대한 어떤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이런 것들이 좀 내가 답답하고 이게 좀 원하는 일들이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공통점과 그리고 또 어떤 그 해결 방안.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, 항상 제가 점사 보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 여기 오는 사람이 있겠냐. 맞잖아요. 솔직히 다 힘들고 어렵고 뭔가 해결할 게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고,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돈 좀 뭐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까지 한 비방이 잘 맞지 않았고 또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일단은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한테 운이라는 건 절대 오지 않거든요. 예, 감독님도 열심히 사시죠. 그렇죠. 예, 저도 쌍코피 터질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. 그렇죠. 예, 정말로. 네.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,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방을 쓰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씻으세요. 네, 조금 깨끗하셔야 돼요. 맞아요. 운은 맑은 사람한테 와요. 몸도 깨끗해야 돼요.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굿당에 갔다가 일을 하고 올 적에는 항상 무조건 샤워를 합니다.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2시에 와도 샤워를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조건 샤워를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신발이 들어오신 분들은 신발이 깨끗해야 돼요. 신발이 깨끗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안 좋은 것도 묻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오는 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,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이불 정리를 잘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아, 이불 정리? 예, 자고 나서 깨끗하게 이불 정리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. 예, 막 대충 막 돌돌 말아서 던져 놓는 이런 사람은요, 뒤에 아무리 내가 큰 복이 와도 그런 복 못 받아요. 자, 일단 이 준비가 다 되셨다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비방을 가르쳐 드릴 텐데, 자,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게, 하여튼 무속에서는 명태를 뺄 수가 없어요. 예, 왜냐면은 그렇죠. 사람 몸을 대신하기도 하고 부정을 갖고 오기도, 부정을 쳐내기도 하고 운을 받기도 하는데, 예, 냄새는 좀 납니다. 하지만 오늘 어쨌든 자, 황태 안 되고요. 명태예요. 명태. 통명태. 그래서 선생님 또 배 갈라진 거 되나요? 안 됩니다. 배 갈라진 거. 얘 보세요. 배 붙어 있죠. 예, 배 붙어 있어야 되고요. 눈알은 두 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. 예, 어쨌든 입이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명태는 없으니까 입이 벌어져 있으면 되고요. 자,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하겠어요? 집안의 안 좋은 운기를 담아서 이 명태 몸속에다가 담아가지고 밖으로 쳐내시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집에 소금 없고 고춧가루 없는 집 없잖아요. 그쵸. 예,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중국산 고춧가루는 다 있을 거잖아요. 맛소금 안 되고요. 굵은 소금에다가 굵은 소금 커피 숟가루로 한 숟가락. 네. 그다음에 고춧가루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. 네. 그리고 물은 종이컵 있잖아요. 네. 예, 2컵. 종이컵 기준으로 2컵. 네. 자, 명태 입으로 섞어요. 네. 자, 소금, 물, 고춧가루 섞습니다. 네. 자, 이거를 명태 소금 물 다여 있는 거를 명태 입에다가 묻혀요. 명태 입에다가 묻히시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냉장고 빼고 문을 다 여세요. 네. 제일 안방부터 시작하시면 돼요. 제일 안방부터. 자, 집 전체를 이렇게 다 치시는 거예요. 이걸 묻혀가면서 계속. 무슨 말인가 알겠죠? 네. 냉장고 빼고 싱크대 치시고 신발장 치시고 이런 서랍장 치시고 모든 소파, 의자, 침대 할 것 없이 베란다 창고까지 네, 다 치신 다음에 다 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. 자, 저렇게 나가야 돼요. 머리가 저쪽으로 나갔죠? 네. 안 나갔어요. 만약에 앞쪽으로 다시 돌려보세요. 명태 머리가. 자, 앞으로 됐다 그러면 다시 하셔야 돼요. 다시 하시고 바깥으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. 명태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탁 나갔다. 네. 예, 그러면 명태 머리를 제가 지금 이제 앉아 있어서 설 수가 없는데 네. 여기를 발로 밟으세요. 아, 발로요? 머리 쪽을 발로 밟으시고 제가 힘이 자, 이렇게 명태를 머리를 땁니다. 자, 이렇게 됐죠? 네. 자.
명태 머리를 끊어야 돼요. 이 부정이 있었던 이 입쪽을 네네. 끊고 이대로 바깥으로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. 이대로 소각을 해주시면 돼요. 소각이라면 그 태우는 거? 아, 아니 안 태우셔도 돼요. 아. 예,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시고 집 안에는 가지고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돈 주고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네,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대신하겠습니다. 인터넷에도 구매 가능하시고 뭐 매번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뭐 시장 가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. 사이즈 상관없고요. 3,000원부터 보통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형편대로 맞추셔서 여러분들의 집 안에 있던 모든 부정은 밖으로 퇴치되고 좋은 운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